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된 장입니다. 목사의 주 해야 되는 일이 설교이기 때문에 참 설교에 저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분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참고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재는 역시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짤막짤막 나타나 있고 가장 길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설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설교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설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 한 장에 딱 압축해서 복음의 핵심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설교를 마치고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내용적으로 알차고 훌륭한 설교를 한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양날의 검처럼 영광스러운 면도 있고 죽음의 위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는 목사가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대상을 두고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설교가 참 어떨 때는 편안한 그런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는 교인들 앞에 설교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서로를 잘 아니까. 그 중에서도 새벽기도 설교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적어도 새벽기도에 나올 정도 되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고 성경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그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에 가면 이제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설교를 좀 부탁받고 하면 아주 힘듭니다. 거기는 애들이 믿음이 있는 애들도 없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나 보니까 설교 시간에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미션 스쿨 중에서도 그 믿는 애들만 모여가지고 그 점심시간, 그 짤막한 후에 저녁시간 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 몇 명 안 되는 학생들도 너무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는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참 어려운 그런 때도 있고 참 보람된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기도원기에 선보러 올 때였습니다. 그날 토요일 밤새껏 이 담낭에 염 때문에 고통하다가 새벽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오늘 수술 쉬고 수술하자 하는데 주일 약속은 해놨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외출하겠습니다 하고 외출을 나와가지고 오전에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오후에 이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은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사투를 벌이며 설교했습니다. 아마 마치고 났을 때는 제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던 걸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평생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게 가장 힘든 설교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스데반은 그런 그 사투를 벌인 게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둔 그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 요 배경은 이 스데반이 일꾼으로 뽑히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시기해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공회 앞에 지금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고발했냐면 성전을 헐고 율법을 허물었다는 이런 죄목을 붙인 것이죠. 물론 스데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극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곧 이단 취급이 되는 것이고 신성모독죄로 거의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뭐 십일조, 주일성수, 동성애 이런 부분에 자칫 말 잘못하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들도 웬만하면 이제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자기가 언급한 게 아니고 누가 언급했습니까?
고발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러이란 이유로 고발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스데반은 사실 설교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정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 변명해야 될 그 장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보면서 이 강단은 비록 내가 변호하는 그 장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스데반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 다 스데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죄, 이단,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여기고 원수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형들이여, 아버지, 형님들이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참 동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건 참 좋습니다. 친구들 그렇죠? 성도들끼리 만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갑과 을이 딱 나눠진 상태에서 만나는 건 참 안 좋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도 직원이 사장이 불러가면 어떻습니까? 휘가 죽잖아요. 혹시 또 무슨 야단을 칠 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재판관이 이 스데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지금 이런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사람들 앞에서도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위에 군림하는 위치에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형제와 같은 그런 동등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사라는 직장에서도 상사가 어떤 이야기할 때 자기가 마치 높은 자리에 있고 밑에 낮은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이건 대화가 안 됩니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자기 원수를 향해서도 형제들이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은 남남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형제가 되면 대화가 됩니다. 그렇죠? 남남이 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갑과 을의 입장에 있으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설사 지위라든지 어떤 면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갑의 입장이 아니라 형제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입장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다, 친구. 친구는 가장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내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은 다른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나를 고소한 당신과 고발당한 나는 남남이 아니고 같은 한 형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호칭이 항상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늘 우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개념. 나 혼자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하지만 목사가 자칫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나는 전환자이고 교인들만 들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목사도 자기가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이고 교인도 들어야 될 대상이고 오직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단지 전하면서 듣고 성도들 앉아서 듣고 이런 상태에서 해야 제대로 대화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스데반을 원수 취급하면서 이단 취급하면서 명령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소서. 여러분 대화가 되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 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신문하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소통이 되려고 하면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귀가 닫혀버리면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의 말을 듣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죠? 그런데 친구 말은 듣는데 나와 반대
입장인 사람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예 들을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또 친척들 모일 겁니다. 모임은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화기애애한 그런 참 화목한 분위기를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싸우는 일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구나. 다른 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어떤 그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의 공통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같은 형제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어떤 다른 주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원수를 맺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스데반과 고산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같은 한 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특별히 형제들 모였을 때 어떤 첨예하게 생각이 다른 그런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 형제입니다. 한 친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마을에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원수가 된답니다. 그 제주 해군 기지 건설할 때, 밀양 송전탑 할 때, 건설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게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완전 원수처럼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살아온 이웃이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달라도 서로 이익이 되고 손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 형제이다. 한 이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반은 자기를 고소해서 죽이려는 사람도 형제여 내 말 좀 들어보소서. 그래서 이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 오해가 해소되는 것이고 구원으로 이르게 되지만 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해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귀를 닫아버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친척 형제들이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이 필요합니다. 아량, 그렇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냥 날 내가 좋아하는 나와 친한 사람 말만 들으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린다. 개구리. 유튜브라는 게 참 좋기도 하지만 참 안 좋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내가 필요한 자료를 다 찾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싫어하는 안 듣습니다. 뉴스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듣다 보면은 내가 관심 있든 관심 없든 내가 싫어하는 주제든 좋아하는 주제든 골고루 들을 수 있는데 이게 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그 주제만 들으니까 반대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들을 때도 나와 반대편에 있는 그 주제도 한번쯤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럼 아, 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건 자꾸 이게 갈라지게 갈라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보면은 부모하고 자식이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 생각에서 현실을 보고 자식은 자식 기준에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부모는 자식 세대의 어떤 그런 주제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자식은 부모 세대의 주제들을 한번 들어봐야 이게 서로의 공통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아무리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도 그분이 내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귀를 닫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이해 못하는 거지 내 편견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만 들을 수 있다면 많은 오해는 불식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지금 왜 이 자기를 비워놓아야 될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스데반과 고소한 사람의 가장 큰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다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니고 이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과지는 많이 벌어졌는데 뿌리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로 내려가면 한 뿌리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생각했을 때는 이들이 신앙이 왜 이렇게 지금 멀어졌는가 보니까 뿌리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 뿌리부터 지금 더듬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형제지간에 막 자꾸 갈라지는 것은 사실을 보면 이몇 대가 지나고 나면 자꾸 뿌리로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쭉 뿌리로 내려가 어떻습니까? 공통점이잖아요. 공통점. 그렇죠? 그 공통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 제발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인가 말씀드렸는데 자력종교와 타력종교. 자력종교는 자기 스스로 돌을 닦아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타력종교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신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평생을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 또 친척들 중에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 왜 믿음이 없냐고 자꾸 다그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어지는 건 우리가 똑똑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저들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내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옆에서 교리를 가르친다고 그건 지식일 뿐이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나타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장사, 우상장사. 우리로 말하면 오늘은 다른 종교잖아요. 불교, 미신, 무당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명제를 보면 이제 믿는 가족들, 안 믿는 형제들 있을 때 왜 안 믿는 자꾸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이웃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왜 자꾸 안 믿느냐고 자꾸 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그곳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곳은 뭐냐면 바로 내 고향과 친척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뭘 믿고 삽니까? 어릴 때는 부모를 믿고 살고 결혼하면 남편을 믿고 살고 나이 들면 자식을 믿고 살잖아요. 또 돈을 믿고 살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믿고 살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거 떠나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의지할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뭐 사랑하고 의지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개입하십니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을 치워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의지했던 대상 이거 필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잖아, 순종.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길과 좀 다릅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태어나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서울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서울로 그렇죠.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참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보면은 참 이거 반대 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바벨론 이게 수도입니다.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까지 와 더 이상 못 가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말하면 중소도시, 대구나 대전 정도. 서울에 살던 사람은 가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 한 대전까지 왔습니다. 결국 목적지는 지동까지 가라는 게 목적지인데 지동까지 못 오는 거죠. 어디서 머물고 있습니까?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여기서 떠나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시골 같은 그런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어떤 꿈을 쫓아가는구나. 신앙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있는 사람을 대전으로, 대전 사람을 지동으로 이제 오게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불렀던 찬송이 참 부르면 눈물이 나면 눈물. 이천 올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통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김천에 있으면 더 큰 도시로 가야 되는데 자꾸 시골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정작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가려면 네가 가야지. 그래서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입니다. 여기 창세기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예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 인도하면 서울로 인도하면 서울로 가고 지동으로 인도하면 지동으로 가고 강원도로 인도하면 강원도로 가고 근데 대체로 인도하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지 다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가면 보여주고 한 걸음 가면 보여주고 이 신앙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욥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평생의 소원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결국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이 아니다. 25년 지난 뒤에 몰랐습니까? 이삭을 주죠. 이삭 그렇죠. 그런데 큰 민족을 주려고 했으면 언제 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줘야 되잖아요. 살아생전은 안 줍니다. 살아생전은 겨우 이삭 그리고 고의 거두라는 여자를 제가 6명 낳게 하고 또 땅을 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평생 땅은 막벨라 굴 아내를 묶기 위한 그 묘지 고의 전부였습니다. 이 아들 큰 민족 6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땅은 1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 여러분은 현찰이 좋습니까? 약속음이 좋습니까? 현찰이 좋잖아요. 현찰 당장 현금으로 주십시오. 하나님이 현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약속음 끊어주는데 100년 만기 약속음, 1000년 만기 약속음 그렇게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거 들고 있겠습니까? 못 들고 있겠습니까? 못 들고 있겠죠. 하나님 항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현실에 딱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 약속만, 엄마 자꾸 남발하는 거죠. 남발하는데 이거는 공수표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자녀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6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은. 그리고 이 땅의 약속은 1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이제 번역은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뭘 못 받았습니까? 약속한 실체를 못 받았습니다. 실체.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천년 후에 이루어졌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뭐 살아야 지금 우리가 삶을 얼마 50년을 더 살겠습니까?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50년 후에 될 것도 못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근데 우리 어떡하죠? 기도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 들어줍니다. 근데 들어주시려고 와보니까 벌써 끝내고 가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현실엔 전혀 그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이 이루어지면 믿고 안 이루어지면 안 믿고 이게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씩 뭔가 자꾸 보여주잖아요. 횃불 언약 보여주고 아들 하고 이거 자꾸 조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큰 걸 붙들기 위해서는 조금씩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믿음이 쌓여가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우리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자꾸 못 믿고 낙심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들어주시는 그 상황을 경험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까지 이 욕심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바른 그런 기도라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또 친척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대에 안 이루어지면 내가 죽고 나서도 하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놓으면 지금은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 기도가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응하리라 되잖아요.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히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에게는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오랜 기간이라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설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장소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우리 이 명절에 모여서도 자꾸 자기 자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야기, 하나님 우리 삶에 도와주신 그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그렇죠? 꼭 이 앞에 서야 설교자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갑과 을에서 관계하는 게 아니고 형제, 동등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남을 가리킨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그리고 남남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라는 그 배경화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반대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원수도 말을 들어주면 불신이 삭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게 좌우로 나뉘어져가지고 상대편의 말을 들을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그렇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들어주면 오해가 우리가 또 해소되게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잖아요. 관계. 그렇죠. 관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들과 아버지가 정치 이야기 하니까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막 서로 막 다투고 하니까 아들아 너의 생각은 그쪽이고 나의 생각은 이쪽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부자지간이 아니냐. 그거는 뒤로 제쳐놓고 부자지간에서는 하나가 되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형제 중에서, 자녀들, 친척 중에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저들을 만나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시작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죠, 반응.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의지하던 것을 놓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대상이 바뀌는 대상. 지금까지는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이랬던 삶에서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현찰보다는 뭘 더 줍니까? 약속을 듭니다. 약속. 그래서 현찰 좋아하지 마시고 땅 좋아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 약속을 붙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